155mm 포병 vs 장갑 조립 공병. 둘 다 힘들어 보이는데. 와. 와, 이거 좀 고민된다. 안녕하세요, 라켓걸 한이슬입니다. 사실 제가 몸매 관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크고, 스태프분들이 정말 재미나게 해주셔가지고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군가가 저의 락 사운드하고 정말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회사에. 그 다음에는 요즘에 세계 평화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군들이 정말 힘이 세다를 표현해주고 싶어가지고 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도해보고 싶은 다른 공간이 있을까요? 푸른 소나무라는 곡하고 전우여 잘 자라 라는 곡이 있어요. 커버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보직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사격하는 걸 좋아해서 전투 조종사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조그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군 이상형 월드컵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화이팅! 16강인데 일단 첫 번째로 기관병 vs 훈련 분대장. 뭔가 고치고 있네요. 근데 제가 고치는 거에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서 카리스마 있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병 vs 갑판병. 갑판병? 갑판병. 그러면 저는 설명해 주셨으니까 갑판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대 vs 특전사. 오, 특전사는 요즘에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왠지 뭔가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특전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90mm 무반 동총 vs 공군 헌병. 와, 엄청 큰 걸 들고 계시는데 이거 어깨가 엄청 무겁겠다. 저는 공군 헌병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다음 생에도 할 수 있을 만한 걸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드는 거는 조금. 병기병 vs 의장대. 의장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더라고요. 공군급 양병 vs 수색병. 영화 나오면은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수색병이신 것 같고, 급 양병분들은 요리를 해주시는 분들 같은데 평상시에 요리를 재미나게 하기 때문에 급양병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가설병 vs 일반 보병 소총수. 우선 가설병 같은 경우는 제 사촌이 며칠 전에 제대를 했거든요. 네, 통신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설병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mm 포병 vs 장갑 조립 공병. 둘 다 힘들어 보이는데. 와. 와, 이거 좀 고민된다. 포병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게임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제 8강으로 왔어요. 특전사 vs 급양병. 와, 처음부터 이 멋있는 거 vs 제가 좋아하는 거라니. 락은 멋에 줄고 멋에 사니까 저는 특전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멋있는 게 좋기 때문에 분대장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하고 간판병. 저는 간판병. 해군이니까. 저는 의장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분대장 vs 특전사. 와, 둘 다 멋있는 분들이 오셨네. 요즘에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봤기 때문에 특전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판병 vs 특전사. 와,
일단 알아두세요. 냉동 특전사가 당첨되었습니다. 특전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힘들 것 같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락밴드 열심히 활동하고 뷰티 업계에서도 열심히 하고 라켓골 유튜브 10만 목표로 향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국군 장병님들이 있어서 저희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국가대표예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